자, 이제 교재 185페이지 보십시오. 등기 절차 진행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이제 요 얘기는 먼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등기 지금 신청하는 방식을 배웠고, 그럼 등기 신청한다면은 신청할 때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가 필요합니다. 첨부 정보. 자, 무슨 얘기냐면은 신청 정보, 첨부 정보는 교재에 통으로 다 빠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재에서 약 이제 교재들과 30페이지 배당을 분량을 차지할 분량입니다. 이 신청 정보는 등기소에 가면은 무슨 민원을 등기 신청하라는지 서식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등기 신청서라고 하는 겁니다. 등기 신청서라는 양식 적는 걸 법률용어로 옛날에는 신청서 이렇게 불렀는데 현행법에는 신청 정보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그 신청 정보에 적어놓은 사항을 갖다가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갖고 와야죠. 증빙하기 위한 서류들을 첨부 정보 이렇게 부르는데, 자, 요거 이제 배워야 될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겁니다. 본교재 나오면. 등기 원인 서면이라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 서면에 대한 제3자의 동의서, 승낙서라는 게 있고, 동의서, 승낙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주소증명 서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소증명 서면. 그 다음에 등록번호 증명 서면. 등록번호. 자, 그 다음에 인감 증명이라는 것도 있고. 기타 등등등등등등등등 이렇게 나는데, 이걸 갖다 이제 왜 기본 과정에서 지금 입문과 왜 지금 교재 생략을 해놨냐? 예전에는 뭐 출제 비중이 뭐 제일 높았던 파트죠. 한 지금 등기법 12문제에 3문제 이상 배당이 떨어지는 파트가 이 문제였었는데, 7년 전서부터 등기법 전면 개정해갖고 전산 작업이 다 완료되고, 전 관할 등기소가 전산 작업이 완료되고 나서 이 서류 문제를 묻는 문제가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의 출제가 예전에는 종이 등기부로 했을 때 법전에서는 상당히 중요시 여겼었는데 이 중요성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출제 방향에 대비해서 5년 전서부터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서 한 문제가 나거나 아예 안 나거나 이런 식으로 옛날에 세 문제 이상 배당이 떨어졌던 가장 중요한 파트, 수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웠던 파트가 현재 시험에서는 출제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등기소에서 등기하는 실무 규칙도 이게 통일이 안돼 있습니다. 아직 정립이 안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 파트를 갖다 시험 문제 했다가는 이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옛날에는 종이로 했을 때 전제로 했던 이 서류들이 현재는 시험에서 현재 실무상 통일이 안돼 있기 때문에 시험관이, 시험 출제하는 등기관이 함부로 건들지를 않습니다. 아니, 내가 애매하게 건드렸다가 욕먹을 걸 내겠습니까? 확실한 걸 내겠습니까? 확실한 걸 내겠죠. 시험에 난이도는 이쪽에 없습니다. 거의 안 출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문 과정도 교재가 이게 통으로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참고로 좀 알고 계시고, 본 교재 1월서부터 들어가시면 이제 이 파트도 다 이제 다룰 거고.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갖다 이제 등기관에 제출하겠죠. 이 다음서부터 이제 얘기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갖다가 제출을 하면은 교재 보시면 185페이지 이제 제목 1. 등기 신청의 접수 및 심사 제목 나와 찾으셨습니까? 큰 제목을 형광펜. 접수 형광펜, 심사 형광펜. 밑으로 가서 2. 제목 취하 또는 각하 형광펜. 구조를 익히시기 바라고. 자, 그다음에 187페이지 3. 등기 완료 후 절차 이렇게 나오죠? 자, 해놓고 등기 완료 후 절차 형광펜, 양가로일 등기필 정보의 통지 형광펜, 등기필 정보의 통지 형광펜, 그리고 188페이지에 위에 부분에 양가로 2 소제목 등기 완료 통지 형광펜, 3. 양가로 3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 형광펜, 양가로 4 과세 자료 제공 형광펜. 크게 보셔야 돼. 자, 이제 무슨 얘기냐? 자, 이제 들어갈게요. 이거는
등기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가 이제 들어가면은 요걸 등기관이 받아주는 업무부터 합니다. 그걸 받아주는 걸 접수 이렇게 부릅니다. 접수. 자, 그러면 접수를 받고 나면은 등기관이 무엇을 하냐면 접수 받은 서류를 갖다가 자, 검토해서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겁니다. 적법하다, 부적법하다. 적법하다, 부적법하다 결정을 내리는데 적법하다고 결정을 내리면은 적법하다고 결정을 내리면 수리해서 해당 전산에 입력 작업하면 되는 겁니다. 해당 전산에 입력 작업하는 게 등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기록. 해당 전산 찾아서 전산에 딱 입력 작업하는 거 기록, 등기. 그러면 부적법하면은 자 요거 하면 됩니다. 각하 결정을 내리면 여기에서는 이제 업무는 끝나는 것이고. 네. 자, 그러면 적법한지 부적법한지를 갖다가 아유, 죄송하네. 잘못했네. 지금 제가 졸려갖고 그래요. 자, 접수 받으면은 심사라는 걸 먼저 해야지. 심사라는 걸 하는 건 이제 조사 이렇게도 이제 부르고. 이걸 한 다음에 적법 부적법을 판단해야죠. 예. 그러면 심사를 해서 자 부적법한지 적법한지 자 부적법하면은 각하 적법하면은 이제 수리해서 등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수리는 뭐 생략해도 되고 자 그러면 자 등기 이렇게 되면은 각하 결정을 내리면 업무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고 자 등기하면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등기관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러면 그 책임 국가 공무원이 업무를 하면 나중에 책임 소재가 문제가 될 경우 어느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했는지를 갖다가 업무 처리한 말미에다 적어놔야죠. 그걸 이제 등기라는 업무를 했으니까 그 등기소에 어느 등기관이 업무 처리했는지 그걸 자 마무리하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교합 완료. 그 전산 기록을 한 공무원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는 걸 교합 작업, 등기 완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자, 등기 완료하고 나면은 자, 후 등기 완료하고 나면 등기관이 해야 될 잔무 처리 과정 네 가지가 교재 키워드로 여러분한테 형광펜 쳐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반화가시면 돼요, 절차를. 자, 먼저 185페이지 볼까요? 양가로 1 신청 정보의 접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제 키워드 잡는 작업 하시면 돼요. 1 신청 정보의 접수란 당사자가 제공한 등기 신청 정보를 등기 신청 여기 있잖아요. 이 용어가 나오죠. 갑자기 교재는 앞에 통으로 빠졌는데 나오지 나오시죠. 신청 정보가 자, 뭔지 아셔야 돼요. 신청 정보가 뭐냐면 옛날로 얘기한 신청서. 신청서 써서 내는 게 신청. 신청 정보만 써서 낸다. 첨부 정보도 같이 내야 된다. 아니요, 같이요.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를 같이 접수시켜야 돼. 신청 정보만 써서 내면 안 돼. 첨부 정보까지 같이 써서 내면 자, 그걸 등기관이 받아주는 걸 법률에 뭐라 본다? 접수. 그럼 받는 거예요, 봐서. 받는 건 무엇을 받는다?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등기관이 받아주는 걸 접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자, 등기관은 신청 정보가 제공이 되면 원칙적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거절할 수 없다 해서 거절할 수 없다. 형광펜. 형광펜 치시고 두 글자 쓰시면 돼. 두 글자 메모. 자, 이거 보세요. 이걸 왜 그럼 시험에서 내느냐? 이거지 뭐. 그러면 신청 정보를 잘못 적었거나 첨부해야 될 같이 첨 더불어 첨이죠. 더불어서 붙여서 제공해야 될 첨부 정보를 갖다 이 중에 하나가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 접수를 거부한다, 거부하지 못한다. 거부하지 못한다. 여기서 하는 거지. 여기서. 접수 자체는 거부할 수가 없고 신청 정보를 잘못 적었거나 첨부 정보 어느 하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을 땐 접수 자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되니까 이 문장을 인식하라는 거죠. 거부에서는 아니 되고 심사에서 각하시켜야 되는 것이죠. 예, 자, 첫 번째 그거 익힌 것 용어. 그다음에 자, 세 번째 줄로 갈게요. 접수 시기는 잡으셨습니까? 예,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키워드는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저장된 때.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저장된 때 형광펜. 접수된 것으로 본다 형광펜. 자주 등장하는 지문으로 다 자주 등장하는 법조문입니다. 신청 정보가 등기소에 있는 컴퓨터에 접수됐다고 기록을 한때 있죠. 그 기록이 올라간 때 접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 그다음에 동그라미 이 효력 발생 시기 너무 많이 나는 지문이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자, 형광펜. 접수한 때 효력을 발생. 접수한 때 효력을 발생 형광펜. 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 고개 들어보세요. 그 지문 안 나면 등기법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자, 고개 들어보세요. 등기 효력 언제 발생한대요? 언제? 등기 효력 언제 발생한대요? 지금 형광펜 쳤잖아요. 등기 효력. 언제 효력 발생한대요? 접수한 때. 네. 등기 완료는 이때 완료되죠? 이때 완료되면은 효력은 이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알아들 이거 뭐 이거 안 나면 등기법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자, 등기는 언제 끝마쳐지느냐? 교합하면 끝마쳐지죠. 그러면 자, 물권변 민법에서 186조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뭐하여야? 등기하여야. 접수하여야가 아니고 뭐하여야?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해. 그런데 그 등기 효력은 언제서부터? 등기하 이때는 했다 하더라도 소급하여 언제? 접수 한때서부터 등기 효력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접수 한때부터. 예. 시험 지문에 반드시 등장합니다. 반드시. 예.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요거죠. 등기 신청 접수 받았으면은 뭐 해야 되느냐면 심사해야죠.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검토하는 작업을 해야죠. 뭐 그걸 심사, 조사. 자, 이제 보면 의 현행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관의 심사권에 대해서 신청 정보로 제공된 정보와 등기 부만에 의해서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주의 형광펜. 형식적 심사주의 형광펜. 서류의 적법성과 등기부의 기재 사항만을 갖다가 심사하는 것을 형식적 심사주의 이렇게 용어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형광펜으로 가죠. 취하 각하 가죠. 자, 요거 하나 용어가 더 나왔네. 자, 요거. 등기 신청 정보를 갖다가 접수를 시키면은 요 절차가 쭉 진행될 거 아닙니까? 절차가 진행되는데 신청 정보를 접수했던 사람이 취하는 이렇게 가는 거죠, 배당이. 아니, 나 등기하려고 신청 정보 접수시켰는데 아니, 나 등기 안 하고 싶어요. 도로 주세요. 도로 주세요. 도로 주세요. 그걸 취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취하라고 각하하고 위치를 아셔야지. 그래야 시험 문제가 뭐가 나는지를 아셔야지. 취하하고 각하하고 같은 점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취하 등기 해주는 거안 해주는 거? 안 해주는 거, 각하. 안 해주는 거. 그러면 둘다 등기, 일로 가야 등기가 진행되잖아. 일로 안 가고 둘다 등기 안 되는 거죠? 차이점은? 이렇게 묻습니다. 차이점은. 강제적으로 안 해주는 거, 각하. 지네가 도로 찾아가서 안 해주는 거, 취하. 이렇게 시험에 난다는 거. 두 번째 차이점. 자, 강제적으로 반려하는 것은 각하라고 하고 당사자의 의사표시에서 반려해 주는 것은 취하. 둘다 등기가 안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인데 첫 번째 차이점이 강제적으로 안 되는 것이 각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서 등기 안 하고 돌려주는 걸 취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 차이점 시험 문제 자주 옛날엔 자주 물었습니다. 각하되면 얘네가 제출했던 게 뭐와 뭐죠?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죠. 그다음에 취하. 취하도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요거를 갖다 접수시켰죠. 그러면 각하가 되면은 잘 들어보세요. 신청 정보를 제외한 첨부 정보만 반려. 신청 정보를 제외한 첨부 정보만 반려.
취하가 되면은 다 줘요.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다 준다는 겁니다. 그 차이점을 그전엔 자주 물어. 지금은 이제 이쪽 파트가 이제 출제가 별로 안 돼. 강론 쪽을 많이 출제하는데 옛날엔 자주 출제했던 용어들입니다. 예. 크게 보셔야 돼요. 이걸 왜 제가 일일이 그리 드리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등기법은 큰 스케일로 납니다. 미시적으로 뭐 지문 묻는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하기보다 절차법이니까 절차의 과정 중에서 흐름을 이해하는지 이해 못하는지.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정리. 취하 각하의 공통점은 반려가 된다. 강제 반려를 각하, 당사 의사표시에 한 반려를 취하. 두 번째 차이점, 강제 반려냐 의사표시에 한 반려냐. 두 번째 차이점, 각하가 되면은 신청 정보 제외한 첨부 정보만 반려, 취하가 되면은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를 모두 반려. 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하면 시험 문제는 곧까지 끝입니다. 뭐 나중에 기본 심화 과정 가도 더 이상 들어갈 얘기는 없고.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난다면 이제 취하 쪽에서 하나 더 난다면은 비교하는 문제는 이제 그두 가지 얘기를 갖다 차이점을 묻는 문제를 낼 수가 있고, 이 취하 쪽에 이제 하나 더 이제 묻고자 한다면은 누가 취하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취하하는 것은 신청한 사람이 그대로 취하. 그걸만 아시면 돼. 신청한 사람, 우리 여기서 제가 영생약행 둘째 시간에 배웠던 걸, 신청한 사람이 그대로 취하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대입해 볼까요? 당사자 공동으로 등기 신청했으면은 취하도 누가요? 공동 취하. 당사자 단독으로 신청하였으면은 단독으로 취하. 그러면 틀리게 내고 싶으면 크로스해서 문제를 내겠지 뭐. 공동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매매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합의 해제될 수가 있죠? 서류 놓고 나서. 그러면 자, 매도인만으로 단독으로 취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까? 없다로 가야 됩니까? 없다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공동 신청하면 공동 취하, 단독 신청하면 단독 신청. 그럼 틀린 지문 만들고 싶으면 크로스해서 문장을 공동 신청 빼고 단독 신청 취하, 이렇게 크로스 만들면 X가 된다는 거죠. 그 구조밖에 없고. 하나 더 취할 수 있는지 하나 더 나는 것은 이거죠. 대리인이 등기 신청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대리인이 등기 했으면, 즉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 신청 위임장 써준다는 거죠. 그럼 대리인으로 하여금 또 취하를 시키려면은 취하는 별도의 위임장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면 신청 위임장 하나만 받으면 취하까지 같이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취하에 대해서는 위임장이 따로 있어야, 그걸 특별 수권이다 법률용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 위임 있으면 취하까지 포함된 거다, 취하는 포함 안된 거다? 신청 위임 내용에는 취하가 포함이 아니 되어 있기 때문에 취하하려면,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하하려면은 취하에 대한 뭐가 있어야? 특별 수권이 있어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자, 요거. 자, 각하와 취하를 갖다 갔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가면 되죠, 뭐. 자, 조사해서 각하 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 교재 보시면 어디를 봐두시느냐 하면은, 교재 186페이지에 보십시오. 자, 각하시킬 수 있는 사유가 29조에 규정되어 있죠. 그럼 29조에 규정되어 있는 각하시킬 수 있는 사유가 이제 용어로는 부적법한 사유. 그럼 부적법한 사유가 지금 29조에 정해져 있죠. 그러면 등기관은 조사 심사할 때 뭐를 갖고 심사하는 겁니까? 법전 펴놓고 해. 진짜 여러분 등기소에 가보세요. 등기관 그 서류 받으면은 등기 업무 처리집이 이렇게 있고, 일일이 볼 때마다 그거 뒤져서 해. 등기관 업무 처리 할당이 그다 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29조의 사유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가 부적법 사유, 법률용 각하 사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29조에 정해져 있는 사유에 해당하면은 각하 결정을, 29조에 정해져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은 적법하면 전산 처리 등기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업무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9조에 정해져 있는 사유를 법률용어로 각하 사유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29조 사유는 뭐 법무사 시험에서는 뭐 자주 물었는데, 중개사 시험에서는 이런 용어까지는 아직 안 나니까.
29조의 법전에 규정해 놓은 게 한정이라는 건 정해놓은 사유라는 거지 않습니까? 법전에. 그럼 법전에 정해놓은 사유에 해당하면은 자, 각하.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기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게 29에 정해놓은 사유가 예시되어 있는 사유나 예를 들어놓은 사유라는 거지요. 그러면 등기관은 업무할 때 29조에 정해놓은 사유가 아닐 때에도 각하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29조에 정해놓은 사유가 있을 때만 각하. 29에 정해놓은 사유가 아니더라도 각하. 업무가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29조의 각하 사유는 한정해놓은 사유지 절대 예를 들어놓은 사유가 아니라는 거. 그럼 등기관은 반드시 29조에 정해놓은 사유가 있을 때만 각하.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다 뭐요? 등기. 이렇게 업무를 가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거기에서 29조 거기에 의 등기 신청의 각하 의부터 읽어볼게요. 당사자의 등기 신청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기관은 각하해야 한다. 전자신청, 각하 결정, 방식, 고지 방법은 서면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등기관은 신청 행위 시 첨부한 신청 정보를 접수한 경우 등기 실행하거나 각하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 등기 신청의 각하란 등기 신청이 뭐하여? 부적법하여. 여기 지금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적법하여. 자, 등기관이 등기부의 기록을 거부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청된 등기 사건이 각하되면 등기는 실행하지 아니하게 되고, 동그라미에 각하 사유 29조에 나오죠? 그걸 이제 시험 문제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29조의 각하 사유가 기업번 사건이 그 등기소에 관할이 아닌 때, 관할 위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관할 위반, 관할 위반. 니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가 2호 사유인데, 기업번 끝에 옆에다가 여백 있고 니은번 끝에 여백인데, 29조 끝에 기업번 끝에 옆에다가 아닌 때 옆에다가 1호 이렇게 쓰십시오. 1호. 니은번 끝에다가 2호. 1호, 2호가 있죠. 그래 놓고 자, 각하 사유 1호하고 2호 사유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디귿번서부터 끝에까지가 11호까지입니다. 3호에서 11호까지가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1호, 2호를 갖다가 묶음 작업을 하십시오. 1호, 2호 묶음 작업 반드시 하셔야 돼요. 3호에서 11호까지 묶음 작업은 뭐 기니까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은 1호 법률 용어가 관할 위반, 관할 위반. 자, 2호 법률 용어가 등기 할 사항이 아닌 때. 관할 위반과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라고 하는 건데, 이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2호에 해당하여 위반돼서 각하시키는 사유가 또 법전에 또 따로 명시해 놨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시험 문제입니다. 지금 인문서 교재에는 지금 그 사유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예를 안 들어놨는데, 55조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여 각하시키는 사유 이제 기본서 나오면 이거는 시험에서 1년 내내 익히셔야 될 사유입니다. 그럼 나머지 3호에서 3호 보시면 디귿번이죠.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 신청한 경우서부터 오른쪽에 보시면 피읖번 신청 정보 또는 등기 기록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이쪽 각하 사유는 묻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55조 2호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을 지금 법전에 규정해 놨었는데, 지금 인문서 교재이기 때문에 지금 서술이 안돼 있습니다. 영원한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에 날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아니고 매년 시험에 났었습니다. 매년. 단 올해 27회만 쉬었어요. 올해 27회는 쉬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유입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를 이제 본 교재 가서 이제 익혀 나갈 것이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다음도 또 시험 문제 중요하죠. 이 1호와 2호 사유를 갖다가 간과 보고 지나쳤다는 거죠. 뭐 간과했다는 건. 그러면 자, 1호와 2호 사유에 해당하면은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안 가고 일로 갔겠죠. 뭐 일로 가면은 간거였으면은 등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부적법한 등기다 이렇게 배당이 떨어지는 것이죠. 왜? 밑으로 갔으면 각하 결정 내렸으면 업무가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간과했으면 윌로 갔다면은 등기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자, 간과한 등기는 하자가 있는 등기죠. 이 하자가 있는 등기를 유효로 보는지 무효로 보는지가 이제 등기법의 실무 시험 문제에 배당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자 사유를 이렇게 배당시켜 놓은 이유가 있지. 대법원 판례에서는 위의 사유를 간과했느냐, 밑의 사유를 간과했느냐에 따라서 유효 무효를 달리 판단하기 때문에. 자, 55조 1호 2호 1 2 1호 관할 위반하여 간과한 등기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해당하는 걸, 그럼 등기 사항이 아닌 때 해당하여 각하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걸 간과하여 등기한 거죠. 이럴 때는 등기했다 하더라도 절대 효력 인정 안 해줍니다. 무효. 55조 3호에서 11호 사유를 간과한 등기는 하자가 치유가 되어 절차상의 하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효한 등기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무효인 등기라면은 계속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는 거죠. 무효인 등기라면은 그냥 두어서는 안 되고 말소 등기를 해야 되겠죠. 이 말소 등기를 누가 하느냐가 시험 문제죠.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5조 1호 2호 사유를 간과한 등기는 무효인 등기로서 그 무효인 등기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말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 말소 등기를 누가 하도록 되어 있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가 뭐 계속 배당이 다 떨어집니다. 어디든. 네. 자, 그 다음에 55조 3호에서 11호 사유 위반한 등기 있죠? 요거는 유효한 등기입니다. 유효한 등기라면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말소 등기, 직권 말소의 등기의 대상이냐, 직권 말소의 등기의 대상이 아니냐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가 되겠고. 그러면 직권 말소하고 있지 않으면 이 다음까지 시험 문제인데 이쪽은 뭐 자주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이의 신청. 자, 이쪽은 이의 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요 구조로 이제 시험을 배울 것이고 이제 앞으로 본교재 나오면은 자 그러면 교재 보시면 있네. 187페이지 우에 상단에 동그라미 3 간과 사유를 간과하고 실행된 등기 효력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배당이 일로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관할 위반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걸 간과한 등기에 대해서는 절대 무효인 등기고 그 무효인 등기는 누가 말소? 등기관이 직권 말소. 직권 말소 안 하면 이의 신청 대상. 3호에서 11호 사유를 간과한 등기에 대하여는 자 등기했으면 절차의 하자가 치유가 되어 유효한 등기. 유효한 등기라면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님.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라면은 말소하고 있지 않아도 이의 신청의 대상이 아님. 여기까지가 뭐 자유자재롭게 시험 문제를 출제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3. 등기 완료 후의 절차. 이렇게 나오죠. 자, 등기 완료 후의 절차는, 자, 요거. 각하 사유를 배웠으면은, 각하 사유를 배웠으면은, 이제,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29조 1호에서 11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법한 거에 배당이 떨어지니까 등기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등기는 오늘 첫 시간에 배운 게 등기죠. 뭐, 표제부, 갑구, 을구의 전산 기록을 갖다 하는 게 등기인 겁니다. 별게 아니고. 그러면, 자, 그 기록을 했으면 그 기록을 어느 등기관이 했는지 나타내는 조치를 해야 등기 업무가 끝나는 거죠. 그걸 교합 완료. 용어가 또 하나 있네. 용어부터 입김 작업이 되셔야 되는데. 세 가지로 법률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필, 완료, 교합. 세 가지 용어가 다 동일한 용어입니다. 법전에 아직 법전 자체가 지금 통일이 안돼 있기 때문에 용어가 지금 다양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 익힘 작업이 중요해요. 등기 교합, 등기 완료, 등기 필세 가지 용어를 다 사용하고 끝마쳤다는 뜻이. 끝마쳤다는 걸 풀어놓은 게 완료지 않습니까? 교합, 완료, 필 이렇게 용어를 사용합니다. 네. 자, 그러면 자 거기에 3번에 제목에 등기 완료 절차 이렇게 나오죠? 그럼 등기 완료했다가 요걸 메모 같이 해주시면 될것 같고, 완료했다가 교합, 완료, 필 용어를 쓰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등기 완료하고 나서
절차 있다는 겁니다. 등기 완료 절차에 이제 첫 번째가 등기필 정보의 통지 이렇게 나오죠? 형광펜 치셨죠? 그 등기필 정보 작성부터 볼게요. 등기관이 등기 권리자의 신청에서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 형광펜, 권리에 관한 등기 형광펜. 등기필 정보 작성하여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면 등기금 맞췄을 때는 권리에 관한 등기금 맞췄을 때만 등기필 정보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권리에 관한 등기 아닌 등기가 끝마쳤을 때는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하지 아니한다가 되는 것이죠. 예, 키워드 권리에 관한 등기 끝마쳤을 때 그러면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자 형광펜 찢었으면 밑에 기역, 니은, 디귿 나오죠? 그세 가지가 권리에 관한 등기 구체적으로 법전에 규정해 놓은 겁니다. 기역번 부동산 등기법의 제2조의 법령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존, 설정, 이전하는 등기 나오죠? 형광펜. 권리, 형광펜. 보존, 설정, 이전. 그게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다. 그다음에 니은번. 위 기업 권리의 설정,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서 가등기 형광펜. 디귿번. 권리자 추가. 권리자 형광펜, 추가 형광펜. 경정, 변경. 예를 들어 놨습니다. 거기에서 가로 법전에 있는 것 그대로 인용해 놓은 건데 갑 단독 소유를 갑을 공유로 경정하는 경우나 합유자 추가되는 합유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 경우 예를 법전에 직접 들은 걸 그대로 인용해 놨습니다. 교재. 자, 그러면 권리에 관한 등기가 무엇인지를 갖다 시험 지문에 여러분한테 이제 제시를 하겠죠? 왜 권리에 관한 등기 했을 때만 등기필 정보 작성하려니까 그러면 권리에 관한 등기 익힘 작업만 하시면 되는 거죠. 첫 번째 기억번 권리에 관한 등기가 뭐 어떤 등기? 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 니은번 권리의 설정, 이전 청구권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 세 번째 권리에 관한 등기가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 경정 등기 끝마쳤을 때 등기필 정보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등기필 정보는 옛날에 얘기하는 권리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종이 등기부에 등기 업무했을 때 옛날 용어로는 권리증이라는 용어가 현행법에는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옛날엔 모든 등기 끝마쳤을 때 등기필증을 다 만들어줬었는데 현행 전산 등기를 지금 현재법에는 하고 있죠. 전산 등기했을 때는 전산 기록 끝마쳤다고 다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권리에 관한 등기 끝마쳤을 때만 등기필 정보 작성한다는 거. 그 권리에 관한 등기가 권리 보존 설정 이전, 권리 설정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권리자 추가하는 변경. 경정 등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숙지 작업을 하셔야겠고 자 그다음에 2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나오죠. 다만 다음의 경우는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법전의 첫 번째 예를 들어 놨습니다. 왜 등기필 정보 통지 안 할까요? 이렇게 시험 문제 물으면 나 공부했어 이러면 끝이야. 왜?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니까 이렇게 답하면 끝나는 거지 뭐.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니까 등기필 정보 통지 안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니은 권리자 일부를 삭제하는 경정 변경 나오죠? 그러면 왜 권리자를 삭제하는 변경 경정은 통지 안 한다?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 경정 등기했을 때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하라고 앞에 형광펜까지 팍팍팍 여러분들 치셨죠? 그럼 권리자를 삭제할 때는 당연히 통지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 경정할 때만 통지하라고 앞에 여러분들이 밑줄 긋고 넘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디귿번 권리자가 등기필 정보 통지를 원하지 아니할 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양가로 2 등기 완료 통지 등기 끝마쳤다는 사실 통지해 주는 거 등기관이 등기를 끝마쳤을 때는 등기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1 등기 완료 통지서를 받을 자 등기 끝마친 사실을 알려주는 문서가 등기 완료 통지라고 하는 겁니다. 예. 법원 행정처장이 전산 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한 등기 신청을 할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한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 완료를 했을 때 등기 완료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 및 다음 해당하는 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하여야 한다. 기억 신청인 니은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신청에 있어서 등기 권리자 디귿 대위
채권자의 등기 신청의 등기 권리자 리을 직권 보존 등기에서 등기 명의인 미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등기 신청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확인 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 의무자 비읍 관공서의 등기 촉탁에서 관공서 이렇게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요건 심화 과정에서 익힐 얘기, 기본 과정에도 익힐 얘기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입문 과정은 아예 필요가 없는 얘기고. 예, 그다음에 3번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 이렇게 나오죠? 그 옆에다가 대장의 소유자 정리 이렇게 메모하시면 돼요. 대장의 소유자 정리. 소유권이 변경될 때는 등기부 갖고 소유권을 변경합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소유권에 관한 변경 사실이 등기된 때는 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변경 정리가 안돼 있기 때문에 대장의 소유자 변경 정리를 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등기를 끝마치고 나면 등기부에 소유권 변경된 사실을 시, 군, 구청장에게 알려주는 업무를 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장을 관리하는 소관청에게 통지해야 될 대상은 무슨 등기 끝마쳤을 때 통지할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겠죠? 무슨 등기 끝마쳤을 때만? 소유권 등기 끝마쳤을 때만, 소유권 변경 등기 끝마쳤을 때만 통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익히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과세 자료를 이제 세무서장에게 보내주면 되고, 이렇게가 이제 여러분들이 익혔던 등기 절차 총론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거요꼭 기억하셔야 돼요. 큰 구조를 익히셔야 돼. 자, 등기 절차 총론 들어가기 전에 오늘 첫째 시간에 배웠던 거부터 먼저 정리. 자, 등기 사무 처리하는데 등기소라는 데서 우리나라는 등기사무 처리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등기소에 있는 공무원이 다 등기관이 아니고 그 안에 등기사무 처리하는 자가 등기관인데 등기소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등기관은 지방법원장, 지원장의 지정받은 자가 등기사무 처리한다. 세 번째, 등기하는 장부 이름을 등기부라고 하는데 등기부 하나의 기록은 일반 토지 건물 등기 기록과 아파트 분양건축물 등기기록, 구분건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분건물 등기기록이 다르다. 일반 토지건물 등기기록은 자 하나의 등기기록 양식 세개꼭 기억하셔야죠. 표제부, 갑구, 을구. 그 다음에 분양건축물 등기기록을 구분건물 등기부 이렇게 부릅니다. 구분건물 등기기록은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일동건물 표제부와 전유부분 구분건물 표제부와 갑구, 을구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표제부가 일반 등기용지는 표제부가 하나, 구분건물 등기용지는 표제부가 두 개. 그다음에 그두 개의 등기용지 기록에는 일동 표제부와 구분건물 전유부분 표제부가 있습니다. 일동 건물 표제부와 구분건물 표제부의 대지권이라는 걸 등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줄여서 대목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는 일동 건물 표제부에. 그 다음에 대표,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 지분 등기하는 거지. 대표, 줄여서 대표. 대표는 대지권의 표시는 각 전유 부분, 구분 건물 표제부에 등기하는 거. 등기용지 양식은 등기법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기초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기부가 일반 등기 분야, 구분 건물 등기 분야, 구분하는 시험 문제와 구분 건물 등기부에는 일반 건물 등기부와 차이점, 표제부가 두 개가 있다. 일반 등기부에 없는 대지권이라는 걸 등기한다. 그두 가지를 갖고 시험 문제를 접근할 겁니다. 어느 해이든 간에. 자, 그걸 익히시면, 자, 이제 등기 절차 총론으로 오죠. 등기 절차 총론은 등기하는 일련의 과정의 공통 법 원리를 규정해 놓은 게 총론, 개별 등기 원리를 규정해 놓은 게 강론. 그러면 등기 절차 총론 법 원리에서는 등기 개시부터 가야 된다 그랬죠. 등기는 신청이나 촉탁이 있어야 등기. 신청 촉탁이 없어도 법규에 정해놓은 사유가 있는 때는 등기관의 직권이나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크게 물을 때는 신청으로 등기하는 겁니까? 법률에 정해놓고 있는 직권으로 등기하는 겁니까? 이거와 이거를 변별하는 시험 문제를 갖다 이제 1년 동안 트레이닝 연습으로 하셔야겠고. 자, 두 번째. 신청한다면은 등기 신청은 아무 때나 임의 신청인데 등기 신청하라고 의무를 법에서 규정해 놓은 사유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대장의 표시 변경이 되면 등기부의 표시 변경 등기는 대장 변경 등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신청 의무.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어떤 사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계약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계약에 따른 효력 발생일이나 반대급 부행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 그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아무 때나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배웠던 게 등기 신청한다면은 등기 불안되는 재산권을 등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재산권을 등기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재산권을 등기할 수 있는 지위 자격, 등기 명인 자격, 등기 신청 자격 이렇게 부르는데 누구한테 인정되느냐 하면 자연인과 법인과 비법인이라고 해도 되고 권리 능력 없는 이라고도 하고 두 가지 용어가 다 납니다. 비법인, 사단, 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에게 등기 신청 자격이 있다. 자, 그다음 가죠. 등기소에 등기, 구체적으로 등기 신청을 누가 하러 오느냐? 등기 신청인. 당사자가 등기 신청할 수 있어. 당사자는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 자, 당사자 아닌 제3자가 등기 신청할 수 있어. 제3자가 등기 신청하는 게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고,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고, 대위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은 이제 본교재 기본서 할때 이제 다루기로 하고, 지금 문과정에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할 때, 당사자라 함은 등기 권리자라는 법률 용어의 지위를 가진 자와 등기 의무자라는 법률 용어의 지위를 가진 자를 당사자라 하고, 당사자가 와 같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법률에 정해놓은 사유가 있을 때는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럼 시험이 이제 또 문제가 이미 주어졌네. 공동 신청하는 거요? 단독 신청하는 거요? 그걸 변별하는 시험 문제가 여러분 이제 1년 동안 익혀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오늘 세 개를 여러분들한테 익혀드렸습니다. 토지 건물 최초 소유권을 등기하는 걸 보존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보존 등기는 권리자, 의무자란 용어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등기 명인만으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 또 법률에 규정해 놓은 단독 신청사 익혔던 거. 자, 토지 건물 소유자가 사망하면 그 사망한 사람의 소유권이라는 재산권을 가족법에 의해서 상속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상속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상속인 만으로, 그럼 상속인이 등기 권리자의 주의 있지 않습니까? 의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누구만으로? 상속인 등기 권리자 만으로 단독 신청. 세 번째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양방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될 등기를 어느 일방 당사자가 협력하지 아니할 때는 소송을 법원 가서 민사지방법원 가서 소송을 거르라는 거죠.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으면은 판결 받은 자가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판결문을 들고 온 자이기 때문에 허위 등기를 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판결만 들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은 누구에게 인정되느냐를 시험 지문에서 묻는다는 겁니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만으로 단독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으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 가지 단독 신청하는 걸 오늘 익힘 작업한 겁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와 상속 등기와 판결에 따른 등기 세 가지. 나머지 이제 익힘 작업은 본교재 기본서 들어갈 때 이제 하자는 겁니다. 시험에 가장 빈출 빈도 높았던 세 가지만 이제 오늘 익힌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등기를 신청을 그 사람들이 한다면 신청할 때는 두 가지를 제출해야 된다 그랬죠.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신청 정보는 옛날로 얘기하면 등기소에 가면 신청하는 서식, 등기 신청서 그거 적는 거. 그다음에 등기소에 들어갈 때 갖고 구비해 가야 될 서류를 첨부 정보 두 가지로 용어를 부릅니다. 그러면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는 옛날에는 시험에서 출제 비중이 높았는데 현재는 지금 전산 등기 완료되고 나서는 업무 통일이 되어 있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등기소마다도 이쪽에 대해서 함부로 등기관이 지금 출제를 함부로 못합니다. 그랬더니 출제 비율은 많이 약해졌다. 옛날에 가장 출제 비율 높았던 부분이 많이 약해졌다. 그때 등기법이 옛날에 비해서는 공부하기가 쉬운 겁니다. 이쪽 많이 내면 여러분들 공부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등기관도 이제 시험을 출제하는 등기관도 함부로 이쪽을 건드리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는 어려울지 몰라도 시험에서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훨씬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편해졌습니다. 강론 쪽을 거의 다 다룹니다. 시험 지문이. 자, 그래갖고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는 이제 입문 과정인 이번에 없고 1월 달에 이제 나오는 본교재 과정에서 이제 이게 나올 거다. 그러면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제출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등기관이 업무하는 과정 배웠죠? 접수, 의무다. 접수는 꼭 받아야지 여기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니라는 거. 접수 받으면은 조사, 심사,
심사하고 나면 적법하면 등기, 부적법하면 각하. 그러면 자, 그러면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판단하는 것은 29조의 부적법한 사유가 1호서부터 11호까지 규정돼 있다고 했죠.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각하. 29조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기로 가면 된다는 거. 그럼 여기서 주의할 거. 각하 사유에 1호와 2호 각하 사유, 3호에서 11호 사유를 구분해서 항상 공부를 하시라 했습니다. 1호 관할 위반과 요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요거를 위반해서 등기했으면은 절대 무효인 등기. 자, 3호에서 11호 사유를 위반했으면 각하 결정을 내리면 되는데, 간과해서 3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등기했어. 그럼 잘못 등기했죠? 그러면 그건 절차에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하자가 치유가 돼서 판례가 유효한 등기로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갖고, 자, 절대 무효인 등기라면은 말소 등기 대상이고, 유효한 등기라면 말소 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또 시험 문제를 낸다는 겁니다. 말소 등기라면 55, 29조 1호, 2호를 위반한 절대 무효인 등기 말소를 누가 말소를 시켜도 또 시험 문제를 묻는다는 겁니다. 신청으로 말소하는 게 아니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직권 말소하지 아니하면 부당한 등기 사무 처리가 되어서 이의 신청을 법원에 가서 할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예, 요까지. 자, 그런데 3호에서 11호에서 위반한 등기는 그 하자가 치유가 돼서 유효한 등기이기 때문에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 신청의 대상도 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이제 구조를 익히시면 되겠고. 그럼 이쪽으로 오시면은 자, 심사에서 부적법한 사유가 아니라면 등기했죠? 등기하면 등기 업무 끝마치는 교합 처리 완료 필 작업하면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 작성하는 문제,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하는 문제, 등기 완료 통지서 보내는 문제, 과세자료 송부하는 문제는 큰 구조로 익히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예전에 이 등기 절차, 지금 오늘 다룬 등기 절차 총론에는 예전 시험 문제에서는 등기법 50%를 출제했는데 전산 등기 업무로 법이 전면 개정되고 나서는 이쪽이 업무가 아직까지 통일화되어 있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시험을 출제하는 등기관분들이 이쪽을 거의 못 건드려. 예전에는 시험 등기법 시험에 50%가 이쪽에 배당됐었습니다. 절차 총론이. 그런데 현재는 지금 등기소하는 업무마다 그 사무 처리가 지금 등기관마다 법 해석이 조금씩 다 달리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쉽게 건드리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출제 난이도는 어려운데 출제 비율은 10%에서 20%로 많이 줄어들어. 예전에 50%까지 출제를 했었습니다. 10에서 20%로 출제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에서 현재는 시험 추세가 다 어느 쪽으로 강론 쪽에 개별 등기를 갖고 시험에서 다 건드립니다. 예, 그 강론 등기가 교재 189페이지서부터 나오죠. 예, 그거를 갖다 이제 다음 시간에 강론 등기를 갖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